여보한테 이제는 걸릴 일이 없어. 왜냐면은 이제 나는 비상금을 모으지 않아. 여보 몰래 황금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만들었거든. 이 신용카드만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살 수 있어. 그것도 완벽하게 말이야. 이제 비상금 말고 신용카드로 무엇이든 다 사는 거야. 일단 여기다 숨겨놓고 이제 다 자고 있으니까 자볼까? 여기 신용카드 룰루랄랄라. 아유, 오늘은 즐거운 주말이로구나. 아유, 내 그나저나. 어? 응? 택배입니다! 택배? 어? 내가 저번에 신용카드로 시켰던 그 골프채가 드디어 온 건가? 아, 이거 가족들이 있는데? 어이, 빨리 나가서 내가 받아야 되는데? 여보가 보면 안 되는데 말이야. 빨리 금방 나갈게요! 아! 택배 받아! 여보! 여보! 어? 나가지마 나가지마. 일로와봐 이쪽으로 와봐. 내가 받을게. 어? 아니야 아니야, 이 택배는 내가 꼭 받아야 될 것 같은 기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받을게. 어이 택배라고? 어어어어 아, 내가 받으러 가야겠나? 아 잠깐만 할아버지 나가지마 나가지마 나가지마요. 어이 아 왜 이러실까? 어? 어? 아 내가 택배를 받는다니까. 어? 좋은데 그냥 거기 들어가 계세요. 내가 받을게. 내가. 아니 내가 받을게. 내가 받을게. 어. 와. 어디 뭐야? 택배가 이렇게 많이 왔어? 어? 난 분명히 골프채밖에 안 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온 거지? 아 여보, 아 뭐 시켰어? 어? 어? 아 여보야말로 뭐 시켰어? 아 아니 나 아무것도 안 시켰지. 아, 할아버지도 뭐 시킨 게 있나봐요. 급하게 나가는 거 보니까. 안 시켰어. 아니, 도대체 그럼 뭐가 온 거야? 아, 택배 아저씨, 도대체 뭐가 온 거예요? 오, 장난감 인형 200개랑 명품 핸드백 10개, 그리고 노인용 기저귀 300개입니다. 결제해주세요. 네, 저도 그런 걸 시킨 적이 없는데. 장난감 인형 200개는 누가 시킨 거지? 요루루밖에 시킬 사람이 없는데. 여보, 요루루 어딨어? 어? 요루루는 오늘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나갔는데. 뭐라고? 어이, 아유, 잠깐만. 이놈의 기집애를. 아유, 잠깐만. 명품 핸드백은 요루루가 시켰을 일이 없는데. 어 여보, 내 눈을 봐. 어디 그 거길 보면 어떡해? 어? 여기 보라고. 여보? 도대체 뭘로 결제한 거지? 아니, 노인형 기저귀는 누가 시켰을까? 어? 바둑이가 시켰나 보구만. 이거 바둑이 어디 갔어 이거? 바둑이가 어디 갔지? 정말 도대체 뭐야? 어, 왜 이렇게 많이 온 거냐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택배 아저씨 도대체 이거 뭐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 맞다, 그리고 저번에 구매하신 골프채. 명품 골프채 5개입니다. 네? 명품 골프채? 명품 골프채? 여보, 골프채 샀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봐봐. 왜 시킨 거야? 아 여보는 그럼 잘했다는 거야? 도대체 여보는 뭘로 산 거야? 어? 나는 솔직히 말할게, 신용카드로 샀어. 나도 신용카드로 샀어. 할아버지는요? 나도 신용카드로 샀지요. 누구 신용카드로? 어이, 니 거. 여보 거. 내 거? 나도 내 거. 도대체 어떻게 내 신용카드를 위치를 알아낸 거지? 어쨌든 택배 아저씨, 그래서 이게 총 다 해서 얼만데요? 3,850만 원입니다. 두둔! 이거 완전 이거 사기꾼들 아니냐고, 내 신용카드로. 이거 마음대로 긁어 제껴대? 어?
아니 여보야말로 어? 명품 골프채를 사면 어떡해 우리 집. 아니 이게 이게 어렸을 때 하던 뭐 그런 건 줄 알아? 놀인 줄 알아? 아니 아빠 뒤돌아봐요. 시프트 눌러봐. 카드 슬롯이 이런 게 아니라고. 다 긁어버리면 어떡하냐고. 아이고 우리 집 망했네 이거. 어떻게 갚어 이걸. 아유 여보가 더 심했어. 그게 제일 비쌀 거야 아마. 아 여보 너 진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이거 어떻게 간다. 하 여보. 아 왜? 너 어떻게 할 거야. 3,800만 원이래. 나도 몰라. 하 이 집 대출금도 많이 남았는데 아이고 신용카드를 잘못 만드는 바람에. 어떻게 해 여보. 나도 몰라. 3,800만 원이라니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범아 범아. 아 아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 내가 오면서 이걸 주웠어. 하 아마 우린 끝일 거야. 하 여보 저기 우리 집 앞에 큰 강이 하나 있더라. 거기서 경치나 구경하고 올래? 마음도 뻥 뚫리게 말이야. 그럴까? 아 근데 이건 도대체 뭐예요? 아 일단 읽어봐. 이거 강 얘기하지 말고 이거. 방법이 없을 텐데. 이건 뭐지? 전단지네. 돈을 싸게 빌려드립니다. 어? 돈을 싸게 빌려줘? 잠깐만. 어? 이거 이자가 거의 없다는데 여보? 뭐? 이거 이자가 없다는데 이거? 이거 3천만 원 빌리면은 이자가 거의 10만 원도 안 되잖아? 이거 아유, 엄청 저렴하네. 이거는 신이 주신 우리에게 기회야. 어? 다시 제대로 정직하게 살라는 신의 계시라고. 빨리 가서 돈을 빌리자. 응. 빨리 갑시다. 빨리 가자. 여기에 3천만 원은 없을 것 같은데. 여보 그냥 돌아갈까? 아 확실히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어 여보. 응? 아니 아빠 여기 도대체 어디서 구해온 전단지예요? 여기 뭔가 그렇게 너무 수상하게 생겼는데. 이게 그 요즘 유행한다는 그 뭐냐 그 빛보다 빠른 캐피탈이라고 이게. 이게 믿을만 하네 여기. 아 그런가? 아이고 카페 간판이 있지 왜? 아 띵동. 벨도 안 눌려 벨도. 일단 들어가 봐 여보. 아이 계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계세요? 깜짝. 왜? 어느 조직에서 보냈어?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여기 그 전단지를 보고 온 그 돈 빌리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아, 손님들이구나. 아이, 손님들 어서 오세요. 자, 우리가 제일 여기 근처에서 이자가 낮고 제일 착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빨리 돈을 빌려 주신다고. 아유 그럼요. 물론 계약서 도장 한 번만 찍으면 돈 당장 빌려드리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은 마시고. 계약은 어디서 하죠? 아 일단 2층에서 지나갑니다. 자 올라가시죠. 아유 이게 혹시 맞아 이거? 너무 허름한데. 형님 손님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고 손님들이 오셨네.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저는 그 다름이 아니고 아 제가 뭐 조금 빚진 게 있어서 4천만 원 정도 돈을 좀 빌려볼까 하는데 뭐 바로 돈 빌릴 수 있나요? 아유 잘 찾아오셨어요. 아이 저희가 이제 다른 이제 사채업 이런 하시는 분들은 이자를 엄청 많이 치는데 아이 저희는 바로 빌려드립니다. 이자도 적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좀 믿을 만한 분들이네. 너무 착하시네요. 말투도. 아, 그럼요. 야, 저 기네테콘 우리 계약서 네. 좀 가지고 올래? 네, 알겠습니다. 여기다 사인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거 받으시고 네, 사인하시면 돼요. 아, 여보 여기 좀 믿을 만한 것 같지, 여보?
일단은 이자가 싸다니까. 응? 아 그러면 어디... 이자가 하루에 얼마 정도 나오나요? 아 이자요? 아 이자는 몇 프로 안 돼요. 그거 물어보시지 마시고 일단 찍어보시겠어요? 아 네네 그럼 뭐 제가 도장이 없어서 지장으로다가 아 네. 꾹! 아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아 자 이제 확인해볼까? 자 아우 완벽하네요. 네 아 네네네네네 아 늑태쿤 아 빨리 그 돈 갖고 와. 바로 네 드려야지. 알겠습니다 형님. 오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바로 주시는 건가? 어? 어이 아 여보 다행이야. 어 싼 이자로 돈을 이렇게 바로 빌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어? 아유 그러니까. 아야 네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아 신용카드를 막을 수 있겠네 이거. 아 신용 불량자가 될 뻔했는데 말이야.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아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네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세요. 아이 아빠가 잘 찾아와서 이거 돈을 바로 막을 수 있었어. 어? 아유 그래 이게 얼마나 아유, 좋은데. 정말 그러니까. 절망적이었는데 말이야. 아유 이제 집에 가서 푹 발 벗고 자자고. 어? 아이 가자. 아유 잘 잤다. 아 오랜만에 이거 편하게 눈을 붙일 수 있었어. 아유 돈을 갚았더니 마음이 너무 한결 가벼운 걸. 아 일어나야지. 호호. 아유 우리 이쁜 보헤미안. 나중에 그가. 아유 벌써 이게 자랐네요. 새싹에서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겠어요 할아버지. 아유 그지 이게 벌써 이렇게. 아 여보. 아 아침부터 어디 갔다 온 거야? 아유 장 보러 갔다 왔지. 아 그래? 우리 빌린 돈에서 조금을 떼가지고 장을 봐왔어. 우리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아이 그럼 이제는 어? 우리 돈 함부로 쓰지 말고 착하게 살자고. 알겠지? 그래 하하하 이거 우리 세상 이렇게 아름다웠던가. 하하하 여보 누가 왔는데? 응 여보가 나가봐. 아 내가 나가볼게. 아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누구세요? 아유 그 기억을 못하시나? 어제 돈을 빌려가셔놓고서. 아 근데 벌써 저희는 돈 내는 날이 아닌데 한 달 뒤 아닌가요? 아 그 계약서를 제대로 못 보셨나 보군데. 그 계약서에 그 1mm로 써있거든요. 그 계약서는 30일이 아니라 바로 내일부터 이자에 120%를 갚는다. 맞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120%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전화를 아까 했는데 안 받으셨더라고요. 아 네. 그 계약서에 또 써 있어요. 그 전화를 안 받을 시 한 통화당 50% 증가. 아 그럼 그래서 지금 300%를 갚으셔야 된다. 그럼 얼마를 드려야죠? 그러니까 아이 귀찮다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2억이라고 하자. 그래 2억 갚으셔야 됩니다. 2억 그럼 내일이면 4억이겠네요? 아이 그쵸 하하하하하. 돌아가세요. 아 여보 빨리 경찰 쓰시고 해!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되겠고 돈대를 보여줘야겠어. 그래 이 그림! 이 그림 말이야 장인이 한땀한땀 손을 들여가면서 그렸던 그림이니까 너희들이 비싸게 주고 샀겠지? 그건 가족사진! 이거 많은 추억들이 있는 가족사진을 단번에 산산조각 그리고 사진을 찢어버렸어! 안돼! 그리고 이 꽃! 안돼! 이 꽃은 저 할아버지가 하루하루 이렇게 물을 주면서 키웠던 아주 보헤미안 같은 꽃이겠지. 안 돼요. 그 보헤미안만큼은 많은 추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집 밟아버리겠어. 안돼. 아유 이제 여러분들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돈은 한 달 뒤에 꼭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너희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고서 이제 한 달이나 기다리지? 아니 계약서 이거 완전 사기 아닙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예? 아 돈 받으러 왔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돈이 없다면야 이 마음씨 착한 내가 참아야겠지. 아 할 수 없겠구만. 그러면 내가 조건을 하나 걸지.
어이! 계약서 이제 네. 갖고 와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형님. 자, 여기다가 사인해. 이게 뭐죠? 그건 말이지. 신체 포기각서라는 거야. 신체 포기각서! 안 돼!